여자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자친구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헤어졌다가 다른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한테 미안할 거예요. 이전에 원타임이었어. 원타임이었어. 원타임이. 백경영이 얘기한 거죠. What's up, B? What's up, Star? 스타. 예, 이번 주 주인공 바로 저 B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 집을 마무리하면서 또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왓썹 스타 예고제죠? 네. 그렇죠, 예고죠. 네. 예고죠. 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또 이 원타임이 연예계에서 또 이 악발이라고 또 소문이 나 있고 예. 한번 잔인하면은 끝도 없다 뭐 네. 이런 소문이 나 있는 그룹인지라 다음 주에 그 아티스트 분은 상당히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남자분은 자신의 채모 겨드랑이털을 세 개를 뽑아서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세요. 그러다가 네. 그래 변신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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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전에 원타임이었어요. 원타임이었어. 원타임이 백경영이 그런... 얘기한 거죠. 예, 역시 백경영 스타일 다운데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는 머리카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날아가겠습니다.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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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기보다는 사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알리진 못하는 음악이라도 좀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고 싶어서 대중성이랑 좀 동떨어진 이제 음악성을 좀 많이 띄고 있는데 그 코드가 그래도 대중성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잘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면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무도 기존에 있는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기존에는 한 7명, 8명 댄서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무를 마친다든가 이런 안무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소수 정예 부대죠. 그래서 한 4명에서만 제 뒤에서 이제 댄서들과 함께 처음에 1절에는 제가 혼자 춤을 추다가 2절에 이제 댄서와 같이 나와서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춤도 많이 스타일을 바꿨고 또 안경춤이나 이런 자켓춤 이런 것 등등을 넣어서 치권춤이나 이런 것 등등을 넣어서 많이 새롭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B2집은 아무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컨셉을 본인이 직접 다? 예, 제가 다 직접 잡았고 거의 음악 빼고는 제가 다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이 반응은 정말 만족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3집 나올 때까지 정말 더 많은 연습을 해서 3집을 더 크게 포장을 해서 나와야겠죠.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선은 제 능력인 것 같아요. 우선 보컬에 대한 제 실력이 보컬이 이제 노래 실력이 많이 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춤 쪽으로도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정말 아티스트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 때는 좀 더 아티스트적이고 정말 예술가적인 그런 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2집 징크스라는 말이 보통 있잖아요. 예, 2집 징크스 그런 게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염려를 해두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다행히 2집 징크스는 저에게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3집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집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요소곡이 두 곡 두 개예요. 이제 뭐 알면서라는 곡 하나랑 내가 유명해지는 중이. 곡은 짧게 하는 거.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멋진 곳에 서 있을 때 그때 내려가서 그때 다시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게 가장 멋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길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활동하고 짧고 굵게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정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자 해서 이렇게 짧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게 원래 이 집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집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막 하는 말로 야 더 해먹고 들어가지 왜 요즘 피크던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물러났다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좋은 걸 준비해서 포장을 해서 3집을 들고 나와야죠. 네가 유명해질 전이라는 게 지금 실제 가사에 그런 거냐라고. 노래 가사에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박진영 씨와 함께 미국에서 이제 클럽에 이제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서 볼펜을 이 펜을 구해서 그 직접 거기서 5분 만에 곡을 썼던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현실적이진 않아요. 짧게 활동을 해서 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 제 이미 그러니까 제가 괜찮을 때 정말 이미지가 뭐 이미지가 좋다고 할까요? 그냥 그럴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잠깐 쉬다가 3집을 포장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이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예 미국이나 미국에도 저희가 이제 아는 쪽에 있는 프로모션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지금 몇 년 후가 아니라 이제 더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있고요. 게다가 연기까지. 예, 연기나 이런 것들은 병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은 맞는데요. 아마 좋은 캐릭터가 또 나오게 된다면 제가 좋은 드라마나 영화로서 또 한 번 다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세븐씨와는 고등학교 때 인연이라고요? 네, 세븐씨와는 세븐씨라고는 잘 잘하는데 세븐이랑은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이제 세븐씨가 이제 세븐이 후배고 제가 이제 선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아는 사이였고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제 친분이 쌓이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선배보다 그러거든요. 아, 굉장히 뭐 너무 착하고 귀엽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잘해요. 예,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고. 직접으로 만나서 밥도 아 제가 이제 밥을 산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그 제가 또 바쁘면 그 친구가 또 쉬고 또 그 친구가 바쁘면 또 제가 쉬고 있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안에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서 우선 이 계기가 안 되니까. 왓썹 스타 휘성 편이 휘성 씨가 나왔었을 때 제 B 씨를 물어봤어요. 네. 휘성 정말 잘해요. 되게 잘 생겼다. 정말 잘해요. 되게 잘해요. 잘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뭐 잘 생기진 않았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왜 저한테 잘 생겼다고 그랬죠? 저는 뭐 잘 생. 잘해요라 그랬나? 저는 잘 생기지도 않고 못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휘성 씨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못 만나요. 혹시 한마디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우선 계속 있고, 예, 뭐, 잘하시고, 예, 저도 뭐 그런 말 같습니다. 휘성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MMF 때 특히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잠깐. 이제 준엽이 형이랑 같이 맞춰서 이제 안무를 했을 때. 준엽 씨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했대요. 아, 비 씨랑 같이 하는데. 네. 아 저는 그 준엽이 형이랑 연습할 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번 정말 같이 춤을 춰보고 싶고 또 제가 정말 이 왜 어렸을 때는 이 선배 가수 이 가수분들의 그런 걸 보고 이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꼭 무대에서 서봤으면 했었던 그런 분이시라 저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예, 네, 제안도 했었고요. 영화제 같은 시상대에서도 여자 영화 배우 분이 제일 좋아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 듣긴 들었는데 그게 진실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문근영 씨인가요? 예. 그한테 앞에 다가가서 아, 그건 이제 애드립이었고요. 정말 인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떻게 저도 말을 너무나 기쁘죠. 괜히 떨리게 하지 마세요. 괜히 떨리게 하지 마세요. 시상식 때 하필 또 이제 이효리 씨랑도 많이 네. 했었단 말이죠. 이게 네. 우연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의 뭐 우연이고 또 저희 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계속 새로운 안무를 짜야 되고 새로운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친해지거나 뭐 이런 거 있고? 아 원래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하고 뭐 친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원래는 뭐 이제 뒤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뭐 정말 진짜 뭐 그런 건 없었죠. 제가 생각하면 이제 올해 그 시상식에서 예. 가장 최고로 뽑던 시상식이라면 사실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MMF였고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무대를 해본 것 같아요. 외국 그런 무대 못지않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무대를 한 것 같아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뒤 스크린 있잖아요. 네. 그 빈씨 아이디어 아니요 이제 이 그 MMF에 있는 한 PD분과의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 역시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과연 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 예, 네, 마음에 들어. 가수로서의 비를 정리한다면 정말 하나의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집은 정말 이 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큰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싶고요. 제 2집은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고 그리고 또 1집도 뭐 마찬가지지만 2집이 정말 저한테는 길이 앞으로 제 평생에 제일 기억에 남을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뮤지션다운, 아티스트다운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왓썹 스타 왓썹 B의 2003 이퀄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